어느 부자가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더라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막 불러며 소리를 쳤습니다. 야, 불이 났어. 119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114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114한테 119가 어디냐? 어떻게 물어보냐 이놈아? 그러더라네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급함에 잊어먹고 평안함에 잊어먹고 또 살만하면 무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혹시 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급해도 주님, 평안해도 주님, 살만해도 주님. 아멘 할 때까지 해볼랍니다. 힘들어도 주님. 우리 정말 주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말씀 재건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로 말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를 들었으면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침묵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침묵 결과를 로마서 11장 11절에 말하기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서 구원한 유대인들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구약 긴 시간 동안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해줬건만 여러분, 이들을 버림받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 오신 날이 멀었을까요? 다 됐을까요? 교회에서는 요즘은 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나사에서는 우주가, 특히 지구가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기에는 과부하가 걸렸다. 그래서 지구와 똑같은 것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된다. 지금 계속 찾고 다니고 있어. 지질학자들은 큰일 났다. 지구 땅덩어리 속에 북동이들이 막 끓고 있다. 생물학자들은, 환경학자들은 남극과 북극이 다 얼음이 녹아내려서 지금 큰일 났다. 온난화 현상이 오면 다시 LA는 사막이 되고 중국이 사막이 되고 일본은 가라앉고 세계가 이상한 모습으로 바뀔 것 같다. 큰일 났다. 지구가 끝난 것 같다. 다들 난리를 칩니다. 성경은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많아지면 내가 문 밖에 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 됐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까? 다 됐다는 말을 처음 해서 죄송한데 옆 사람을 보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나 나나 곧 얻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곧 끝날 날이 온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딱 만났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조가 기다렸다. 빨리 와라. 나를 틀림없이 끌어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 같다. 면류관을 쓸어주실 것 같다. 1번. 주님, 저를 보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유아가. 너 왜 큰 따위로 살다 왔어? 그때 혼날 것 같으다. 2번. 3번.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나 너무 모르겠다.
주님이 나를 부를 것 같다. 3번. 4번. 입장 곤란하다. 묻지 마라. 대답할 수 없다. 여러분 몇 번입니까?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멸류관 쓰여줄 것 같다. 자신 있다. 손 좀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만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랑받는 예수쟁이가 되십시다. 아멘. 오늘 말라기 마지막 경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첫 번째 모델로 우리에게 딱 세워줍니다. 다시 질문 좀 하겠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군가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번에 조금 더 쉬운 질문 하겠어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이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3대 자손이에요. 아멘. 쌍둥이에 그 믿음의 조상에 3대 자손인 쌍둥이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로 딱 올려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 야곱은 내가 사랑했어. 잘 되게 해줬어.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에서는 내가 미워했어. 그 에서를 미워한 그 모습에서 이어서 뭐라고 해? 에돔은 에돔은요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그들의 나라들이에요. 에서를 미워하여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들짐승처럼 떠돌아다니는 집신세 가난뱅이를 내가 만들었더니 그 자손 에돔들이 우리는 가난밖에 물려받은도 없지만 밥 먹고 안 입고 모아 싸서 한번 잘 살아보자 싸트래요. 하나님이 싸지만 하면 발로 밟아서 허물어버리고 허물어버렸더니 온 지경에 소문이 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자요 저들이 사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온 지경에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를 딱 우리에게 주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했지만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자손손 저주도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내용을 우리에게 딱 던지면서 마지막 경고한다. 사랑받으려면 잘해. 하나님은 주는 메시지거든요.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사랑받고 싶으세요? 미움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애분들처럼 발라비 터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은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에서와 자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저주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싹 들어서 보여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3절 이하로 넘어가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지 않게 해야 된다. 쓴 뿌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니 에서 이야기를 딱 꺼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나한테 망령된 일을 해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가 울고 울고 매달리며 훗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 기도 좀 응답해달라고 매달렸으나 나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한 쓴뿌리 에서가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탁중한 것 때문에 장작권 팔아먹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그동안 쭉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주의 일을 핑계치는 거예요. 제 속에는 쓴뿌리가 들었구나. 더 이상은 저 망령병자를 내가 쓰지 말아야지 결심했더니 회개 기회도 주지 않고 자손들까지 말려 전부 망하는 일이 생겼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한번 우리를 쳐다봅시다.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점이 내 마음에 찍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도 즐거워도 좋아도 싫어도 주님밖에 없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돈이든 사람이든 분노든 점이 다 찍혀서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서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에는 그 쓴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쓴뿌리 없다는 것과 아멘. 전부 쓴뿌리가 있네. 4.5하고 5.6이 있었다 해요. 5가 4.5보다 0.5가 더 크지요. 둘이 만나면 5는 5개다 10을 탁 주고 4.5는 그 앞에 99하게 합쳐버렸대요. 그날도 둘이 만났어요. 5가 4.5를 부릅니다. 5개다 10을 주고 야 4.5! 그때 같으면 4.5가 왜 부르냐고 주식거리야 되는데 그날따라 고개를 빡빡이 들더니 왜 불러? 그러더니 5가 당황을 했어요. 야! 나 5야! 그랬더니 4.5가 어쩌라고! 그러더라며요. 5가 화가 났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4.5가 한마디 했다네요. 나 좀 뺐어! 그러더라며요. 저 하나 뺐더니 45가 돼가지고 5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오늘 이 쓴뿌리 이 점이 뽑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은 좋아도 주님, 잘 돼도 주님, 힘들어도 주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이 쓴뿌리가 들어있는 삶 사랑하지 수 없어. 미워해. 그 가문에도 역사해줄 수가 없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시로 명합니다. 쓴뿌리가 다 뽑아들 지하다. 아멘. 보통 한국에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요. 두 손을 들고 아멘을 하거든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쓴뿌리가 뽑혀들 지하다. 아멘. 한번 더 하면은요 보통 이럴 때 한국에서는 막 두 손을 알아서 흔들면서 아멘하거든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귀한에 아멘하는 거 두 손 막 흔들면서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따분할 거라고 그랬더니 며칠 집회한 중에 정든 장로님 앞에 계시다가 장난삼아서 짓궂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그게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아, 당황했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왔네요. 내가 언제 성경에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 나와요? 그러는데 고스톱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흔들면서 아멘 한번 해보면 좋겠어. 오늘 쓴뿌리가 뽑혀질 지어다. 성경에 불이 들어갈 지어다. 주님밖에 없는 사람 될 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조건 사랑했을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어디서 열어보여 주시냐면
호세아서 12장 1절로 6절에서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열어주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 세 가지가 추억으로 떠오르는데, 태어날 때 형 에서의 팔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게 떠오르고, 베델에서 하나님 계신 걸 만나자마자 엄마가 준 기름병을 다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떠오르고, 외삼촌 집에 갔다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약복 강가에서 한돗벼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동네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이름 져줬던 세 가지 하나님 만난 야곱이가 큰 머리에 떠오른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제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곱에게도 허물과 부족이 너무 많지. 그런데 야곱 인생을 쭉 지켜본 하나님이, 저 친구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아, 이럴 때는요, 안 해봐서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이해를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서로 박자를 맞춰서 아멘을 해보면 좋겠어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아멘. 결정적일 때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몽땅 드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출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결정적일 때는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차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요, 하나님도 살펴보기를 원하시죠. 마귀들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 분들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쳐다보고 판단하고 있잖아. 여쭤볼까요? 하나님, 마귀는 영웅입니까? 우리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내 친지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장애를 갖고 계세요. 언어 청각 두 개 장애를 갖고 계세요. 어릴 때 청각 장애가 오면 언어 장애가 자동적으로 와요. 복들이니까. 그런데 저희 외가는 충청도 시골 미동네에서 그분 가문 땅 밟지 않으면 그 마을을 못 다닌다 할 만큼 부자예요. 저는 외갓집에서 커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걸로 착각을 하고 어린 시절에 보냈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돼서 정신 차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장애인, 그 부잣집 딸 장애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위대하신 우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세요. 술값 쓰고 도박하고 다니시고 그런 분이시다. 그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제가 좀 방황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마을에는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저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자랐죠. 방황하고 다니는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친구들을 퇴학당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인생이 불쌍해서 봐주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때렸는데, 그때 제가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지 혼자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교회 가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에 가야 사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방황을 끝내고 모든 걸 정리하고 주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기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방탕하고 다닐 때는 우리 아버님이 당신 닮아서 내버려 뒀었나 봐요. 근데 다 그만두고 진짜 하나님 사람 되려고 모든 것 정리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간 걸 아신 날부터 교회만 갔다 오는 나무 지게쯤 되는 작대기를 가지고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좀 제가 고지시킨 것 같아요. 때리면 안 한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좀 거짓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때릴 때까지 팍 빠져서서 맞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는 술 잡수고 때리면서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빨리 도망가라고 막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니까 이제 아들 죽일 것 같았나 봐요. 근데 한 번도 밖에 가서는 못된 짓을 했어도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도전을 안 해봤는데 하루는 갔다 와서 또 작대기를 때리는데 저도 모르게 막 돌아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나를 여기서 죽이세요. 못 죽이겠더랑 다리를 빈질어서 병신을 만들어서 안방에 갇히고 드세요. 그래야 내가 교회를 안 가지. 만약에 못 죽이고 다리 못 빈질르면 앞으로는 안 맞습니다. 죽어도 교회를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죠. 이제 맞을 걸 각오하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일어나더니 작대기를 단박고 던지대요. 주먹을 탁 치고 제 아구통을 탁 때리면서 한 말씀을 했는데 목사가 된 지금도 그 말이 항상 귓전에 머무르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예수가 좋은 놈이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냐 이 새끼야. 아멘. 저는요 그 말이 맞은 것보다 더 충격이었어. 교회 갔다 오면 들키면 때리는데 어떻게 밥상 앞에 기도를 해요? 눈뜨고 그냥 기도하고 먹었죠. 근데 살펴보고 있어. 살펴보고 있어. 진짜 짠인지 살펴보고 있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살펴봐요. 아멘. 교회가 진짜인지 목사가 진짜인지 아멘. 성도가 진짜인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로요 저희 가족 다 복음하고 우리 동생들 4명 제가 대학 가르쳐 결혼시켰는데 다 목사님이고 저희 자녀들 둘 다 목회자되고 가정 혼과 복음화가 이루어졌대요. 저희 외가 한 70% 복음화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가 진짜 되면 우리 주변이 다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쟤는 결정적인 때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역사를 안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결정적인 때는 주님이시니까 시험 드시니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성도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시험 들고 상처받은 말이더라고. 다니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안 가는 이유 중에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천지더라고.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생길 때 주님이 나와야지. 지금 아멘 안 나오면 뒷조사가 좀 필요해. 상처가 된 그 일이 생길 때 주님이어야지. 아멘.
우리를 살피고 아멘. 그 결정적일 때 주님이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추억 있는 신앙이다. 우리가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나와 결정적일 때 만나는 추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나 떠날 때 야곱이가 멈칠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야 야곱아 나 베델 하나님이야. 베델 하나님도 거기서 나랑 만났었잖아. 하나님은 추억을 딱 끄집어내요. 히스기야가 주름병 걸렸을 때 벽에다 문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받은 추억을 기억해달라고 바라는데 하나님이 15년 연장시키시다. 우리 하나님과 추억 있는 추억이 만들어지는 아멘. 신앙인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19년을 지나고 2020년을 만났는데 여러분 2019년 그러면 무슨 추억이 제일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아, 집산 추억, 우리 자녀가 박사가 된 추억,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기를, 있으시기를, 2020년에도 그런 추억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대 그런 추억보다 더한 추억 하나님만한 추억이 있어야 되죠. 아멘. 2020년에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금전에는 이런 지위를 얻고 이런 명예를 얻고 이런 권세를 회복하고 이런 물질을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추억 그게 꿈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할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추억 있는 사람을 사랑해. 아멘. 우리 금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가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추억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응답의 추억이다. 아멘. 충성의 추억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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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마음껏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처음 뵙고 뭘 마음껏 하겠어요. 훌륭한 목사님의 역사시는 간단히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을 마지막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딱 정리해줘요.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 복 주는 사람 있어. 아멘. 자식까지 물꾼을 말라비틀게 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경고가 보겠어.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런데 바로 안 듣고 구약 시대가 끝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는 말일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니 기운받고 싶니? 내가 주는 복받고 싶니? 자손 대대로 저주받고 싶니?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일 것 같아요. 사랑받읍시다. 아멘. 우리 가문의 주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의 주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정적일 때마다 추억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결정적일 때보다 주님이 안 계시고 전만 지키는 사람, 쓴뿌리만 남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소위 새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 참 좋은 것 같아요. 해마다 새해를 두 번씩 만나요. 양력으로 한번 만나고 구약
부정으로 또 한 번 만난 우리는 이제 다시 새해를 맞이할 것인데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가 찍혀있는 상태로 새해를 연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드릴게요 새해 됐어도 잘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별로 열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쓴뿌리를 뽑아내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멘을 해야 돼요 주님밖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답니다 아멘 분위기를 보니까 연습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여쭙는 게 이럴 거예요 네 인생에 내가 다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일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답니까? 마귀동리를 보고 비슷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답니까? 여러분 제가 마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예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도 마귀는 시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다인가? 자 요약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소리 좀 높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입니까? 아멘 아, 우리 두둔감을 갖고 주먹 좀 한번 쥐어봅시다 주먹을 한번 쥐고 제가 이제부터 반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냐 하고 물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면 다다 하고 한번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게 하나님이 하는 문을 여시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반말을 해도 괜찮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냐 아, 이게 얼마나 해도 다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지금 한국은 막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금 막 데모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데모대들 구호해치고 이렇게 보면요. 목소리도 막 핏줄을 세우고 액션도 막 각도를 세워서 막 해요. 우리도 그냥 하자 이러지 말고 높이 늘면서 다다 한번 해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멘. 한번 다시 묻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냐? 다냐? 여기 계신 부부신지 앉은 분들 어른들이 안 하셔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주먹을 쥐고 진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귀가 몰려서 도망가게. 하나님이 다냐? 다냐?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건 구호가 아니라 우리 정말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추억이 만들어지셨습니다.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자손 대대로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